덜덜덜덜 떨고 오니까 커피 한잔 마시고 오라래. 검찰 들어가서 대검에서 부르면 가서 커피 한잔 마시고 오라래. 그래서 내가 나도 모르고 그냥 야 형님이 그랬는데 커피 한잔 마시고 오랜다. 그러니까 진짜로 갔더니 커피 한잔 주면서 응 얘기 다 들었어. 그렇지 가 인마 이러면서 보내드래. 김만배 씨는 윤석열 당시 부산저축은행 부실대출 사건 주임 검사가 이 사건에 어떻게 관여했는지도 언급합니다. 그 누가 아까 그 검사가 누가? 윤석열이다. 네가 조우영이야 이러면서. 아, 윤석열한테서 윤석열이가 보냈단 말이야? 그럼 그 커피 뭐 하면서 뭐 몇 가지를 했더니 보내주더래. 그래서 사건이 없어졌어. 윤석열이를 데리고 있던 애지. 아니 데리고 있었기 때문에 통했지. 그냥 봐줬지. 그러고서 부산저축은행 회장만 꼬림시키고 부회장 김영 부회장도 꼬림시키고 이랬지. 지난해 9월 녹음된 김만배의 이 말은 조우영을 전혀 모르고 봐주기 수사를 한 사실이 없다던 윤석열 후보의 주장과는 배치되는 증언입니다. 조우영한테 커피는 왜 사주셨어요? 그럼 왜 타주셨어요? 저는 그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. 아니, 참 희한하네요. 갖다 붙이려고 10년 전까지. 일주일 안쪽으로 2회 조사가 있었는데 기록돼 있습니다. 그래서 조우영이 검찰에 출석해서 2회 조사를 받고 나왔는데 실제로 주임 검사가 조우영에게 커피를 타줬다고 했고 첫 조사와 달리 되게 잘해줬다는 말을 했습니다. 라고 진술한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.